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번 제삼십사회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서포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각 선생님을 믿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 비교적 고득점으로 아마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설 강의 하는데요. 이번 시험 문제 특징은 박수형의 문제가 예년보다 조금 소폭 나와서 열네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스물여섯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서술형의 문제도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긍정형과 부정형을 반반씩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해설하겠습니다. 일 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명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 했는데요. 이거 옳은 것은 답이 사 번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번은 틀린 이유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이거는 겸업이 가능한 업무기 이 때문에 금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금지하는 행위는 니은번과 디급번 답은 4번이었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 위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1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게 아니라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 3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에 관련된 설명이 데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어, 답은 5번입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중개 대상물을 어,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 교환하는 법률행위란 거죠. 교환이라는 계약이란 법률행위란 것이지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에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중개업에 해당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중개업무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리고 4번 지문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 보조에 해당한다. 이거 틀린 질문이죠 중개 보조에 해당하려면 전제조건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이지 중개 보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게 하려면 4번 지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답은 바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이유가 4번 지문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번 지문처럼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 사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번 들어갑니다. 어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였는데요. 이+ 번이 틀렸습니다그 이유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삼분의 일 이상은 공인중개사 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대표자를 제외하느라고 해야 되겠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삼분의 일 이상은 공인 중개사일 것이라고 해야죠.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이 번. 자육번 문제 넘어갑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이 번인데요. 그렇다면 기업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권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피담보채권, 재권.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죠. 금전채권이라는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얼 번도 틀렸는데요. 리얼 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거는 권리금이 돼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죠. 결국 기역 번과 리얼 번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고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 번과 디귿 번두 가지만 되겠죠. 정답은 이번입니다. 그다음에 칠번 문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답은 삼 번인데요. 자일 번은 왜 틀렸느냐? 일번 중개보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 전에 미리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 신고 전에 미리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고용 전에 고용 전에 등록 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삼번 지문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사번 틀린 이유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을 제출해야 된다. 즉 현행법령에는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신고할 때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자 그다음에 이제오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 보조로 고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외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것은 어, 다+ 틀렸는데 옳은 것은 삼 번이 답이 되겠죠. 삼번 지문은 개업 공인 중에서는 중개 보조원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된 때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십일 이내 등록한 층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죠. 자그다음 이제 팔번 문제 들어갑니다. 팔번 문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인데요, 일 번이 틀렸습니다. 일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설 등록 시정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하고 여권용 사진을 제출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원본이고 사본이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구번 문제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문제에 대해 옳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번과 니은번은 옳은데 디귿번은 틀린 이유가 디귿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한 개업 공인회사는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수 있다 할수 없다라고 해야죠. 아무리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력 답 2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답이 오 번입니다. 오번 5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로부터 십 일이 아니라 칠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측에 등록을 해야 되죠. 십 일이 아니라 칠 일을. 자, 그다음 십일 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요, 오 번이 틀렸습니다. 오번 볼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첨부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에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하죠. 하나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하고 또 하나는 이전한 지역의 중개사무소 건을 확보한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증 제출해야 합니다. 12번.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공인회사 을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이 번인데요. 일번 틀린 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일번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삼 년간 보존해야된다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기약 삼년 주정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를 삼년 보존해야 되는 거죠 이번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맞습니다 답은 이 번인데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임무가 없을 뿐이죠 답이번삼번 질문 전속 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요건 맞습니다 근데 D 질문 들었는데 의 서명 및난인하되 들었습니다 개업공사 의 서명 또는 날인하대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 의뢰인만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도로 정했을 땐 3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5번지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뢰계의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드렸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이때 의뢰인은 중개 보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중개 보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 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요.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질문 거래 대상의 종류 중 임대 주택 분양 전에는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이거는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라고 해야죠. 임대주택사업자 정의에서는 법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할 때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이게 틀린 것이고 법인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14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에 대해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2번 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대상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아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15번 들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개업공인회사가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그 이유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바로 개시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6번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및 등록증 등 게시에 관한 설명적 틀린 건데 요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법제 칠천육백삼십팔 호 부칙 육조 이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 중개사 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인 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건 틀린 지문입니다. 오직 공인 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만 라 해야 되겠죠. 정답 뭐봐자 십칠 번 문제 봅니다. 개업 공인인계사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건데요. 답은 삼 번입니다. 일 번부터 볼까요 폐업 신고 후 사백 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 일전일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폐업 신고 후. 400일이 지났다면 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본래는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 폐업신고 일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이번 점. 징계 보존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섯 시간이 아니라 세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라고 해야죠 답은 3번이었죠 자, 3번 볼게요 시도차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줘야 한다 이게 답이죠 4번 질문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아니죠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은 실무교육에도 들어가고 연수교육에도 들어가는데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 연속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시간이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5번 지문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 내용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제해 줘야죠 10일 이내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18번 들어갑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보라 했습니다. 예치 명의자는 총 일곱 사람이 있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섯 개가 또 있죠. 그래서 총 예치 명의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일곱 사람만 가능한데 기업만 봅니다. 보모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는 안 되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에 따른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가될수 있지만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명의자가될수 없으니까 네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두번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가능하고 열번 한국 지방재정공제해법에 따른 한국 지방재정공제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 예치명의자가될수 있는 사람은 기업 번과 직업 번, 답은 이 번밖에 없죠. 자 십구 번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했어요이거는 대통령령의 구체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20만원 부과하는 경우, 30만원 부과하는 경우, 50만원 부과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수업 답이 1번인데 수업한 중개업에 재개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에 20만 원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다가 5번까지는 전부다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대통령령의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번만 20만 원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은 이거는 1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20번 문제 봅니다. A 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 씨의 소재는 주택 이때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자격약을 동시중개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갑으로부터 받는 것은 일방으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근데 계약에 대한 사항을 봤더니 박스에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갑은 매도이면서 임차이고 을은 매수이면서 임대녀. 그렇다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매매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고 임대차보수는 받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2번 매매계약에 대해서 매매대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는 1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번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은 볼 필요가 없죠. 이때는 임대 대단 보수는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에 이루어졌을 때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 한 가지만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A 씨 중개 보수 조례 기준이 나와 있죠. 조례 기준에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해당되면은 매매교환은 상한율이 0.4% 임대차의 경우는 불필요 없죠. 그러면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으니까 매매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야. 2억 5천만 원에다가 0.4%를 곱하면 100만 만 원이 나오죠. 산출액은 100만 원인데 합의된 금액은 160만 원. 그럼 합의된 금액과 산출액이 서로 다를 때는 적은 금액 100만 원을 받는 거죠. 100만 원을 매도이면서 임차인 가볍게도 받고 매수이면서 임대 의뢰계도 각각 받는데 이것은 갑 일방으로 부터 받으니까 1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보겠습니다자기억 번호는 이건 금지이 아니죠. 답은 사 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 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건, 그냥 공인중개사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부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 번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니은 디귿리을세 가지는 금지됩니다. 정답은 사 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십이 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 행위 중에서도 자격 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보라 했습니다. 자, 기억본. 답은 1번인데요. 기억본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이거는 6개월의 자격 정지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 서류 인장 설명은 전부 다 3개월입니다. 따라서 네번 거래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3개월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 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도 자격 정지 기준이 3개월로 돼 있고, 일반 확인 설명에 근거 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자격 정지 기준 3개월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번만 자격 정지 기준 기간이 국토교통부령에 6개월로 돼 있고 나머지는 3개월 정답 1번이었습니다. 23번 문제 봅니다.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답은 5번인데요. 자 1번부터 틀린 이유를 들어가겠습니다. 1번 폐업 신고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경우 그지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중개사무소 확보할 때 자기 사무소로 확보해도 되고 남의 건물과 사무소로 확보해도 되는데 기존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폐업 신고했어요. 폐업 신고했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 사무소죠. 거기에 어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폐업 신고한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폐업 전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그 개업사가 다시 등록을 했을 때 폐업 신고 전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등록을 했다해서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2번.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 이게 바로 업무정지 사유인데요. 이런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아니다.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 것이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난 날부터가 아니죠. 그 어 처분받은 날로부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게 하려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 처분에 효과는 그 업무 정지 처분 일로부터 일 년간 재다시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 사에게 승계된다고 해야죠. 삼번질문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육 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 공인 사에게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다 있습니다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되었을 때는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재등록한 개업공인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폐업 기간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폐업 기간 1년 초과되지 않았죠. 폐업 기간 1년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중개사무소개설등록한 개업공인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사번 지문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 처분하고자 할 때는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폐업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시 재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고자 할 때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정답은 오 번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십 번 문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일 번이 들렸는데요. 일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사에게 행한다.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냐? 하 이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하는 것이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맞게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행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일 번이었습니다 자 이십오 번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답은 오 번입니다 일번 지문부터 볼게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십일인의 시도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겠고. 자 2번 협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는 맞는데 그 다음 질문에 들었어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드렸습니다. 자 맞게 하려면 협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를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 줘. 죠 창립총회 전체 숫자는 600인 이상이고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회원은 100인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와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좀 들어갈게요. 공제 규정에는 책임준비금적립비를을공제를수백액의1 0분의5 이상이 아니라 1 0분의1 10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해죠. 1 0분의1 10 이상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협회는 5번 이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되적기게 답입니다. 26번 들어갑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완이 주거용 건축물인데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정답은 2번이고 자 그러면. 기업번과 니은번은 오른쪽 민데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디귿번 중개 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란에 기대하는 거 맞는데 여기까지 맞는데 뒷지은 들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 옳은 것은 이번입니다. 자 이십칠 번. 자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설명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답이 오 번입니다. 그럼 일 번부터 틀린 이유를 들어갑니다. 일 번. 미등기 건물은 매수 신청 대리의 대상물이 될수 없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속한다라고 해야 되겠고 3번 소속 공인 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 있다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와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 중개사만 할수 있습니다. 사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오번 질문이 답인데요. 오 번. 개업 공인 대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이게 답이죠. 자 이십팔 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이 있어요. 이거 답은 이 번인데요. 이번 2번 문제 틀린 것은 어이번질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 중에 단독 주택 중에서. 다중 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는 단독 주택에 대해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단독 주택 중에서도 다중 주택과 공간은 제외합니다. 여기서는 다중 주택은 이거는 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중주택을 제외한, 이 다중주택과 공간을 제외한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어, 그 다음 이제 2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가비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을과 보증금 3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거 주택 임대차 신고인데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차임 30만 원초과면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보증금 차임이 증액 또는 감액됐을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은 답이 4번인데요. 그럼 기억권은 틀렸는데요. 기억권 볼까요? 보증금이 증액되면 을의 을이 단독으로 신고된다.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돼도 신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지 을 단독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증액되면 갑과 을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니은번과 디귿번은 오른 지문이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 30번 문제 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중개거래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아주 세부적인 문제인데요. 3번 틀린 거. 자, 3번. 법인 묘지에는 폭 4m 이상이 아니라 5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묘지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입 출입 진로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 충분한 진입 진로를 설치하는 것은 법인 묘지에는 폭 4m가 아니라 5m 이상이어야 됩니다. 4m가 아니라 5m 이상. 네, 정답 3번. 이건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31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매매 계약의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자,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단도로 취소를 신고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무효 취소 해제 신고해야 합니다. 따서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당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취소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 3번이었죠 32번 문제 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민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순위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며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 요구 없으면은 우선 면제 받지도 못하고 매각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선 면제 받을 수도 없고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드린 것은 일 번이었습니다. 3 3번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에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오른 것을 찾으라 했죠. 자세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은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하 이게 매매계약이에요. 그럼 금액이 나오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거는 금액이 안 나오는 계약이에요. 그게 바로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금액이 안 나오죠. 이거는 두 배인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계약이 아닌 이유는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니까 세 번째.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죠. 자,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 매매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정답은 3번이고요. 기역번과 디귿번이 옳은 지문이고 니은입 지문이 틀렸습니다. 니은번 볼까요?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 이유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는 유동적 무역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었습니다. 35번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요. 틀린 것은 정답 4번이고요. 니은번과 디귿번인데요 자, 니은번이 왜 틀린다 볼까요? 니은번 신고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번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두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밥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밥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서 아, 틀린 것인데요. 최근에 계속 32, 33, 34. 3년 연속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이 문제가 나왔고 이것도 출제가 예상됐던 문제죠 정답은 틀린 거오 번입니다. 오번 5번 보겠습니다.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이게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있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 집회기로어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상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제 14조에 있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정답 5번. 자 그다음에 37번 문제봅니다 주택 임대차법법 적용에 관해서 설명한 건데요. 틀린 설명은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언번과귿번두 개가 틀렸는데 언번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죠. 공부상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공부상의 용도의 표시만을 가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법에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뒤급본 <목소리> 임차권 등기업이 우선변제권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 반환 채권은 즉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변제권 인정된다는 것은 대항요권을 갖춘 그런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이죠.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받은 채권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된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권리에 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 받는 채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틀린 것은 뭐답사 번이죠. 자, 다음 38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보랬는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게 기억 번과 디귿 번인데 기억 번 볼게요. 기억 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즉 분묘기지권자가 서로 치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승계인에게도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지료지급에 대한 약정의 효력은 그 승,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효직이 미친다 라고 해야죠. 미치지 않는다 가 아니라 미친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급번 틀린 거 봅니다. 디급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1년 1월 13일인데요. 장사법 시행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서 출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어 찍어 틀린 설명은 답삼 번이 답이 되겠죠. 자 삼십구 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일 번이 틀렸는데요. 일번 허가 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칠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칠일이 아니라 오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죠. 오일 후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사십 번 문제입니다. 이천이십삼 년0월 칠일 갑은 친구들과 X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 수탁자라는 명시적 약정을 체결했다. 개업 고객인 회사가 이어간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 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럼 기업 번과 2번은 오른 지문이고 3급 번은 틀렸는데요. 틀린 이유를 보겠습니다. 3급 번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 명신탁이라면 병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즉 매도인이 명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도인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죠. 계약 명신탁에서 수탁자의 명의의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명시당 약정 사실을 매도인이 몰라야 됩니다. 근데 알았다면 악이다면 그 계약 명신탁에서의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 을의 등기는 무효이 되면 을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답은 4번이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번 3 4의 문제를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던 거를 왜 틀렸는지를 한 번도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새로 다시 공부하신 분이 나중에 계시다면 어이 틀렸던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모두+ 모두 합격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